안녕하세요. 팬텀싱어 최초의 콘트랄토 오스틴 킴입니다. 안녕하세요. 월드 플러스 카운터 테너 이동규입니다. 안녕하세요. 파리에서 온 낭만 테너 서영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팬텀싱어4의 펭귄 테너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팬텀싱어4가 벌써 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지난 팬텀싱어4 하이라이트 무대를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잭 보일러 와우를 찍으려고 합니다. 매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 있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굉장히 매번 좋더라고요. 매순간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잘 안 보는데 보이스 오일이라고 그냥 틀어놓고 그냥 딴짓해요. 인간적이다 우리 형. 저도 약간 저는 이제 댓글을 가끔씩 봐요. 좀 힘을 얻으려고. 그럼 제포일러 시작하겠습니다. 이강이 엄청 여기 이쁘다. 아 광대? 아 내가. 오, 야 너 노래 부를 때 얼굴 되게 이쁘다. 아 그래? 어. 부럽다. 여기 어디야? 싫었던 건 아니지. 아니야. 3동안 더 타지 네가 우리. 그래서 어떻게 이제 리액션을 해야 될지 몰랐어 서졌대. 나도 이거 진짜 맨날 봐. 이거 좋지. 노래. 마음이 웅장해져. 하루를 시작할 때 봤을 때 되게 기상성으로 좋더라고. 난 이거 드라이브 하면서 많이 들어. 나도. 창문 딱 열고 신나. 졸릴 때. 영택이 걸 보면은 항상 영혼이 맑아 보여. 맞아. 그래? 그게 보여? 그래서 약간 슬퍼. 너무 맑아서? 아니. 밝은데 그 안에 슬픔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되게 약간 뭉클해. 뭐 리듬이나 이런 거 맞추려고 엄청 노력했던 것 같고 난 표정 연습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때 내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막 고음 있고 이러니까 고음을 먹으니까? 아니 이제 림파 형 셀카 그 모드로 바꿔서 하면서 형 리듬 이렇게 하면서 계속 좀 궁뎅이 좀 흔들지 그래요. 궁뎅이 말고 딴 데도 흔들어야지. 와 좀 놀랐어 좀 놀랐어. 난 영태의 고음들은 항상 소름이 돋아. 와 브라보 파리. 이때 되게 벅찼어. 끝나고. 아 호흡을 잘 써가지고? 여기 어원을 보아놓은 거지. 맞아. 이거 한다고. 다 그랬던 거 같아. 우리 라운드 맞으면서. 나도 무대 끝나면 항상 엄청 울컥해 했었어. 네가 올라갈 거라는 거는 생각했어? 아니 너무 막강해가지고. 그치 너무 막강해. 그만큼 더 림팍 형이. 아니 등쟁은 하겠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등쟁했지. 4대 2면. 진짜 결과는 예상 못했어 나도. 그래? 누가 이길지. 근데 네가 올라가고 싶었지. 당연하지. 당연히 올라가고 싶지. 형 영택이 승부욕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나는 티나는 승부욕이고 얘는 티가 안 나는 내적 승부욕이야. 안심한 표정을 하시면서 썩소를 짓고 있는데? 축하해요. 저거 본인이 말해. 이번에 처음 배웠어 썩소. 축하해요. 야 레전드 무대 일간토 무대가 나오는구나. 님은 썼네. 님은 썼네. 나 이때 안 쓴 줄 알았거든. 이때 진짜 재밌었는데. 재밌었지. 이때는 어땠어? 너무 멘붕. 이때는 키. 처음에 진짜 멘붕이었어. 키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아니 선곡이 나는 옛날 노래밖에 모르니까. 내가 90년 초 중반 이후로는 내가 팝송 이런 걸 아예 안 들었거든 가요를. 근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같은 세대 애들이니까 내가 선곡을 하면은 몰라. 그리고 얘네가 선곡을 하면 얘가 몰라. 그렇지. 근데 형이 많이 우리한테 양보해가지고 우리 거를 많이 숙지를 하느라고 형 고생을 많이 했어. 첫날 너무 힘들었어. 일곱 곡 막 해요. 형 옷이 진짜 이쁘다. 배가 품격이 느껴지지. 형 저는 안경도 잘 쓴 것 같아. 이 원희가 쓰라고 그랬어 그때. 아 그래? 이때는 너무 좋았어. 왜냐면은 푸즈 때는 안경을 안 써가지고 앞이 아예 안 보거든. 아 진짜? 이때는 안경이 있어가지고 앞이 다 보이니까 너무 좋았어. 제 이 무대는 이상하게 그 심사위원분들, 그러니까 그냥 약간 어두운 공간에 저희 네 명만 있는 그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신기했어요, 저도. 사실 무대에 서면서 그런 느낌을 처음 받아서 그냥 온전히 저희 멤버들의 약간 그런 무대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완전 빠져들었구나. 경연이라고 생각 안 하고. 니네는 무대에 서면은 난 안 보여. 보여? 아니. 나는 봤어. 집중을 잘 못했나 봐. 나는 집중을 못한 무대는 보였어. 여기서 형 나 협훈해. 그냥 협훈해. 하나 봐. 협훈데. 국물 나왔구나. 야 이거는 그리고 이거 흥경만 정확하니까 이해하는 거야 지금. 알아먹는 거야 지금. 협훈데. 동경이 형 되게 강조하거든. 그리고 턱. 이거. 형 이거 이제 화살. 아 화살. 화살 피워. 저게 뭐. 화살. 저게 무슨 말이야. 레슨 해줬는데
형이 이 혀 푸는 거를 알려줬거든요. 이제 이거는 뭐라 그랬지? 팽경막. 팽경막은 뭐고 혀는 허살 평행을 했지. 평행을. 우리는 복식 호흡할 때 호흡하고 혀하고는 평행을 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돼. 근데 얘가 쪼고 있으면은 얘도 쪼고 있으니까는 하나라도 빨리 풀어야 빨리 풀면은 같이 풀리니까. 아버지를 다 배웠어요. 얘기도 없는 레슨이어서 네. 진짜 되게 저희 많이 한 1억 2천짜리 레슨이거든요. 진짜로 제자분을 가르쳐 주세요. 오케이. 조금 알아서 알았어요. 조금 가볼게. 조금씩 1등에서 성금 타서 총고. 조금씩 걷어갈게. 조금씩 일시불이요? 할부 돼? 할부 해야지. 50년. 500년. 난 솔직히 원희가 될 줄 알았어. 난 형이 될 줄 알았어. 난 무조건 형이 될 줄 알았어. 난 형이 될 줄 알았는데. 난 무조건 형이 될 줄 알았어.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좀 안 들더라고. 제가 착해서 그런가 봐. 야 그런 말은 진정이 착해서. 우리가 하기도 조금 너네가 안 하니까 내가 하는 거야. 조금 시간을 줘. 시간을 착하게 가지고. 그냥 겸손함을 가르쳐야 될줄 알겠네. 그 팀이가 좀 착해서 그런가 봐요. 이번에 팀을 만나보겠습니다. 물 만난 펭귄 팀입니다. 스플래시 3라운드 대박이었지. 나도 이거 드라이브 하면서 생각했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저거? 성인 보여. 뭐야? 지가 뭐야? 이집트 가야 나 진짜 가고 싶었어요. 진짜? 난 진짜 가고 싶었어. 나 1순위였어. 왜냐면 여기가 3등, 세 번째 순위권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하면 훨씬 뭔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게 빵빵 낼 수 있으니까. 나 이제 이거 사이 줄여 뒤에 지금 잡아. 그래. 살 많이 빠졌네. 이때보다 한 7kg 빠졌어. 우성이는 이때 캐리어를 했었어? 못했어. 다 알려준 거야. 다 한글만 이거 적어주고. 아, 진짜? 그리고 딕션 이상한 거 짜 발음이 짜라 하잖아. 싸 발음이야. 아, 세트 발음이야. 짜장면 말고 싸장면. 싸장면. 우리나라 발음하고 다르지. 근데 이때 좀 아쉬웠어. 리허설 때가 훨씬 더 재밌고 잘했던 것 같은데. 이때 조금 많이 떨었어 내가. 얘네가 좋아, 우리가 좋아. 훨씬 좋죠, 여기가. 비교할 수가 없지. 질문 좋았다요. 질문 좋았다. 진짜 좋았다. 네, 하고 있어요. 너무 연락 자주 하지 마. 가끔에 가끔 하고. 가끔에 가끔. 가끔에 가끔. 그 멤버는 좀 잊어. 3일만 만에 있어, 3일만에. 맨 마지막 킬포야. 빠지지 않은 뱃살이 제대로 보이거든. 그 조명에 딱 내 뱃살을 비춰줘. 자, 보이지? 어쩌게 나 못 봤어. 계속 움직여. 계속 팔딱팔딱 움직여. 볼록 볼록. 저거 직캠 나오면 짱이겠다. 직캠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잠깐 봤는데 그때로 딱 돌아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요. 망감이 좀 교차하는 것 같아요.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까지 오기까지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되게 좋네요. 저도 지금도 마음은 똑같지만 프로듀스 오디션부터 지금까지 이거 보니까 좀 감회가 엄청 새롭네요. 엄청 노력하면서 온 그거이기 때문에 너무 재밌네요. 제가 좋아하는 무대들만 딱 이렇게 짜집게 해주셔가지고 보니까 재밌었어. 어제 오늘 오면서도 계속 들었던 무대들이거든요. 저는 이제 계속 플레이리스트에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같이 또 보면서 들으니까 또 느낌이 또 다르고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언제 여기까지 왔을까 할 정도로 그치. 너무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말 정리가 그러니까 말이 나도 정리가 안 되네. 정리를 잘 못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 친구들이랑 만나서 하게 되고 또 하는 거 다시 보고 하니까 정말 우리 진짜 힘들었고 맞아. 재밌었어. 진짜 재밌었어. 팬텀 하면서 이거 방송 체질인가? 세상 같이 느꼈던 것 같아. 이 기간에 정말 정말 힘들었는데 매 순간마다 이렇게 한턱 넘기면서 좀 성장했던 것 같아. 다음 시즌 나오면 또 나오고 싶지. 다음 시즌에 심사위원으로 와야지. 그렇네. 동기 형. 형이 나와야지. 동기 형이 나와야지. 나 그럼 옆에 동기 형 드라이브 운전. 난 밥 챙기는 사람. 난 내가 꺼내야지. 심사위원. 나 메뉴 선택해가지고 계속 만나. 어저께 쫓기도 제가. 내가 매니저. 팬텀 싱어 4 결승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 팀 많은 사랑과 관심 투표 부탁드립니다. 결승은 6월 2일 저녁 8시 50분 JTBC에서 만나요!